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짐은 didn't get, 얻지 못했어. 자, much 여기서 주의하시고, 자, 잠은 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잠, 두 잠 아니니까 much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충분한 잠을, 자, last night, 지난밤에, 자, because 접속사, 왜냐하면은, 그래서 he는 짐이라고 할게요. 짐이 had to, 의무죠. 뒤에 동사 원형. 자, prepare 했어야 돼. prepare, 준비 했어야 되는데, for 뭐를 위해서 그의 final exam 하면은 기말고사를. 자, so 그래서 오늘, 자, he는 또 짐이죠. 짐은 매우 sleepy 형용사예요. 잠이 오고. 그리고 주어 짐은, 자, can 동사 원형. 자, concentrate 할 수가 없어. 집중 할 수가 없는데, on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뭐에 대하여, 공부에 대하여, in class에서. 자, he, 짐은 should have pp, 여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잤어야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 되는, 갔어야 되는데, 잤어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should have pp는 후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ve pp죠. 그러면은 어떻게 잤어야 돼? well이 부사예요. 잘 잤어야 되는데 부사 ad. 자, 언제? 지난밤에. 자, 단순히 삽입절이고, staying up late to watch film or study and then getting up early next morning for work까지 전체가 다 묶였네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입니다. stay up, 깨어 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는 거. 자, late, 늦게까지 끼어 있는 거. 자, to watch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겠죠. 부사의 목적으로 watch 하기 위하여죠. 동사 원형. 저 보기 위해서 영화를. 자, 혹은 또 to 생략 구조예요. to 생략의 두 번째 동사 원형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2번. 이렇게 써놔야지. 자, 그리고 나서 끊고. 자, 두 번째, 자, getting up early next morning 까지 또 어떻게 묶이냐면, getting up early next morning for work 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묶여서 또 동명사의 주어가 2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1번이에 동명사 2번의 주어가. 자, getting up early, 일찍 일하는데 다음 날 밤에 식장을 위해서 일찍 일하는 것은 can, 동사원형, 본동사죠. 자, mean의 또 동사원형. 자, 의미하는데, 자, 대생략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end of ing 썼죠. 자, end of ing 를 외워야 되죠, 우리. 결국 느끼게 된다. 자, 결국 느끼게 되는데, 자, feeling,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잠이 오게 느끼게 돼. 자, 그리고 over time의 over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다 뜻이 over이. 자, 우리는 can, 조동사, 동사 원형, 그 다음 can, 또 조동사, 아니, 지금 삽질하고 있나?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은 여기가 동사 원형이죠. 자, 우리 build up,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잠에 that, that는 빛. 빛을 만들어낸다. 이 빛은, 스펠링이 이게 빛이겠죠. 잠이 쌓이고 쌓여서 빛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 빛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잠으로. 자, all of us, 우리 모두는 복수 주어예요. 필요한다, 잠이. 자, 잠은, 자, returns, 셀 수 없죠. 잠, s 붙였어요. 자, 되돌려주는데 에너지를 to, 어디에? 몸에다가. 자, particularly, 부사고, 특히. 자, to, brain. 두. 아이고, 잘 안되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자, 특히 to the brain, 두뇌. 그 다음 nervous, 이 사람 뭐죠? 두뇌 돌려주고, 그 다음 nervous는 신경 시스템에. 자, leg이 주어요. leg은 부족. 부족인, 푸조는 차고요. 부족이죠. 자, 부족인데 of sleeping. 자, 잠의 부족은 또 삽입절 during the night, 밤동안. 자, 그 다음 can make 조동사 동사 원형, 만들 수가 있다 뭐를, a big impact, 큰 영향을 만들 수가 있다. on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how, 의문사,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체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죠. 의주동. 자, during the day, the day에서 the day가 되면 우리가 not, 나는 아이고요. 자, 낮 동안. 자, 그리고 the consequences, 결과물들. 자, 결과물들은 can be, 또 조동사 동사 원형 be 해석해야 되었고, 될 수가 있다, 비동사 플러스 뒤에 형용사 dangerous, 위험해질 수가 있어. 자, so 그래서 만약에 we don't sleep well, 또 well이 부사가 sleep 수식해주죠. 충분히 잘 자지 못한다면 우리는 have,
have difficulty 바로 생각나야 되는 건 ing 여기 주의. 자, 우린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는데 생각하는데. 자, 첫 번째 ing, 그다음 두 번째 ing 보는데, 마지막 and hearing 또 ing 듣는데. 그래서 병렬 구조에 여기 1번, 2번, 3번 병렬 구조. 자, clearly 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자, 과학자들은 are seeking 하는 중이에요. seeking 하는 찾는 중이다. 자, 첫눈 아니고 찾는. 어휴. 찾는 중이다. 자, answer, 답을. to는 어디에요? 전치사죠. 자, 많은 질문들에 about the need, 필요에 대해서 뭐에? 자, 자매 필요에 대해서. 자,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누구는? 과학자들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have not. 발견하지 못했어. 자, find out 동사 하나로 잡아요. 자, 뭘 발견 못했어? 왜? 의문사. human beings, 인간 존재라는 것들이 의주 동으로 썼죠. cannot simply 조동사 동사 원형. 자, 단순히 rest 수식하네요. 휴식. 자, 그럼 뭘 못 찾았어요? 왜? 인간이 단순히 휴식을 못 하는지 as처럼의 뜻이겠죠. 자, 인섹트는 곤충들. 이 자, 두는 일반 동사로 쓴 이유는 아까 rest 똑같아요. 그러면 rest 하는지 그러면 곤충들이 휴식하는 거와 똑같이 잠을 자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곤충들은 잠 안 자고 그냥 휴식만 해도 에너지 보충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꼭 잠을 자야 된다. 이게 좀 틀린 점이죠. 그래서 주제는 답은 1번이에요. 인간은 필요로 하는데 인간은 필요인데 뭐를 위한? 잠을 위한 필요. 이게 답이고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휴식에 꼭 필요한 수면.